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 죽도공원에 여기에 한번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에 유수에 산세태 나는 여러분들 영상을 봤었습니다. 자,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물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죠. 저 구멍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? 저 구멍 두 개가 있는 데가, 지금 요 물이 어디로 타고 내려갔지냐면은, 여기로 지금 타고 내려옵니다. 저 밑에는 지금 산세태 난 쪽이거든요. 이렇게 산세태가 난 쪽입니다. 자, 다른 데로 여러분들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이 물길을 타고 내려가서, 내려가가지고 지금, 흙이 많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 자리가 요렇게 안 그래도 돌이 다 갈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물길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른 데로 또 있습니다. 구멍이 물 나가는 데가 구멍이 또 있습니다. 여러분들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에도 지금 물 나가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. 자, 또 한 군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여기에도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원 물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여기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열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요 하나를 더, 두 군데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?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여기에서 물 내려가는 거를 보이시죠?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, 이렇게 물이 지금 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물길이 요 가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. 이렇게 이 물길을 나누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자, 위에 조금만 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자체가 두 개입니다.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. 두 개입니다. 저기 하나고 여기 하나고. 자, 여기에서 물이 지금 절로 못 내려가고 물 내려가는 장소로 못 내려가고 지금 노래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 흙이 많이 내려가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위에 두 군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물이 고이고 있죠. 자, 여러분들 한번 저 발을 한번 보실까요? 자, 이렇게 지금 요 구멍 안에 됩니다. 요렇습니다. 요렇게. 자, 요 위에서는 지금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? 이거를 빨리 가설로 돌려가지고 가열을 돌려가지고 죽도공원 안쪽으로 돌아간다이라 하면 안쪽으로 간다이라 하면은 왼쪽 그로 붙여서 이렇게 물을 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